자, 얘들아, 이번에 마지막, 가정법,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자, 영어로, 자, 무엇 무엇을 바라다, 희망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 머릿속에 딱, 뭐뭐를 소망하다, 바라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단어 뭐가 떠올라? 그렇지. 자, wish. wish. 맞지? 그 다음에 뭐? hope. 됐어? 자, 우리 영어는 간결성을 좀 중요하잖아, 맞지? 반복을 싫어하고. 근데 의미가 같은데 두 단어로 굳이 나눈 이유가 좀 있겠지. 그렇지? 자, 둘 다 바라다, 희망하다, 소망하다 라는 의미지만, 자,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은 실현 가능성의 정도입니다. 됐지? 그래서, 자, 우리가 wish는, 자, 뭔가 실현 가능성이, 자, 가능성이, 자, hope보다는 어때? 좀 적은 겁니다. 됐지? 네. 자, 근데 hope, 얘는, 자, 우리가 실현, 자, 가능성이 좀 큰 겁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건, 현재 상황과 반대, 현재나 과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 맞지? 반대 상황을 바라고 희망해 보는 거잖아. 네. 됐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에서는 I hope 가정법은 없는 거야. 됐어? 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자, 그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wish라는 가정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되니? 이해됐지? 네. 자, 그럼 이제 간단합니다. 가자. 자, 첫 번째, 자, 가정법 과거 중에서 I wish 가정법 정리하는 거야. 자, 어떤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됐지? 자, 첫 번째 케이스를 지금 보면, 자, 문장의 본동사가 지금, 자, wish라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가 이렇게 올 수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뒤쪽에다가, 자, 주어 다음에, 자, was는 사용하지 않고, 가정법이니까, 자, was는 사용하지 않고, 주어가 어떤 형태가 오든지 간에, 자, were, 비동사 쓰는 경우, 자, 아니면 과거형 동사, 아니면 조동사, 동사 원형, 이 세 가지 형태 쓰면, 우리가 뭐다? 자, 가정법 과거다. 이해됐지? 근데 우리가 원래 일반적인 우리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I wish 가정법에서는, 자, 이 문장의 주절, 문장의 주어란 본동사가 있는 이 주절의 동사의 시점이 현재잖아. 맞지? 자, 이 현재 시점과 같은 시점의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됐지? 자, 다시 한번 밑에. 자, 이번엔 좀 케이스가 달라. 앞에. 자, wish가 아니라 wished. 여기가 지금 뭐야? 과거 시제지. 됐지? 자, 문장의 주어 동사에서 이 주절, 주절의 지금 동사의 시제가 과거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주어 다음에 아까처럼 마찬가지야. 자, was를 사용하지 않고 were. 자, 과거형 동사, 그 다음 조동사의 과거형, 아, 조동사의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 이제 was는 사용하지 않지?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상황과 반대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주절의 동사의 시점과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니까 언제 상황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과거 상황과 반대를 가정하는 게 됩니다. 위에는 자 주절의 동사가 현재니까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 형태를 써주면 현재 시점과 반대를 가정하는 상황이 된다. 이거 이해되니? 네. 됐어? 자 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그래서 해석은 다 같이 뭐뭐라면 좋을 텐데. 어, 주어가 자 뭐뭐라면 좋을 텐데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이거 잘 봐봐 얘들아. 뭐 어려운 거 없다. 자 첫 번째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가정법 자 과거 형태 언제 사용한다? 주절의 동사의 시점과 자 같은 자 반대 상황을 가정한다. 됐지? 괜찮아? 네. 자, 그래서 얘, 그 형태를 보면, 자, I wish 형태. 자, 문장에 지금 본동사가 지금 시제가 뭐야? 현? 제 시제 같고. 자, 뒤쪽에 주어부터, 자,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were, 과거형 동사 아니면 조동사, 동사 원형을 썼다. 됐지?
그럼 가정법 과거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예문이야. 자, I wish. 나는 지금 현재 자, 소망하고 바라는 거야. 그치? 자, 근데 뒤를 봤는데, 어? 주어 다음에 동사일시제가, 자, 뭐가 왔어? 자, were이었습니다. were. 여기에는 지금 was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정법이니까. 그치? 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니까, 주어랑 동사의 자, 스위치를 상식적으로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그치? 그래서 해석을 하면 잘 봐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는, 자, 주절의 동사의 시점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상황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현재 상황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지. 왜요? 문장의 본동사의 자, 시점이 뭐니까? 현재니까. 이해돼? 네. 그럼 이제 해석하면 다 같이 따라해줘. 자, 나는. 자, 현재. 네.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자,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내가 현재 새라면 좋을 텐데. 문장입니다. 이해되니? 네. 자, 근데 실제 상황이야. 위에는 가정법이야. 근데 실제로는 한국말로 한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새야, 새가 아니야. 새가 아니야. 맞지?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잖아. 되니? 그래서 자, 다 같이 I'm sorry. 자, 여기가 현재니까 지금 난 현재 지금 자, 유감스러운 상황인 거야. 됐어? 자, 근데 이 유감스러운 감정이 왜 일어나냐면, 자, 내가 지금 뭐가 아니니까, 현재 새가 아니니까, 나는 지금 유감스러운 감정이다, 유감이다, 라는 자,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되니? 됐지? 이 형태가 왜 나오게 됐냐면, 봐봐. 우리가 비동사. 자, 비동사 우리가 이형식 동사로 이제 사용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자, 우리 sorry라는 게 유감스러운이라는 형용사잖아. 형용사도 되잖아. 그럼 얘는 형용사입니다. 됐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지? 그럼 뒤에 붙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부사, 절, 부사, 구 이런 거 붙을 수 있지? 네. 근데 우리가 이 뒤쪽에 원래는 자 이렇게 대시라는 부사절 접속사 얘 부적, 부사절 접속사 부적이야. 부적. 다음에 자 부적 뒤에는 주어 동사 자 완전 구조 와야 되니까 자 이 형태가 이 감정의 자 원인을 나타낸다고. 이해돼? 근데 우리가 자 부사절 접속사 이 대신 생략이 되니까 지금 여기 자 바로 I am이라는 자 주어 동사의 관계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니? 자 이게 지금 뭐야? I wish 가정법 과거입니다. 됐지? 자 하나만 더 할게. 잘하고 있어 여기. 자 이번에 봐봐. 아까랑 달라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문장의 동사, 본동사의 지금 주절의 동사의 시점이 지금 뭐야? 과,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ere, 과거형 동사, 조동사, 동사 원형. 자, 이 구조를 쓰면 가정법 과거가 돼서 자, 언제 상황과 반대를 가정할 수 있다? 주절의 동사의 시점과 반대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럼 주절의 동사의 시점이 과거니까 과거 상황과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해되니?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자, I wished I were a bird 라는 문장이 있어. 됐지? 네. 자, 그럼 여기도 지금 wished, 바라는 시점이 과거지? 돼? 네. 다음에 뒤쪽에 I were a bird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 지금 자 이렇게 요 형태 봤으니까 주절의 시점과 같은 반대 상황이니까 과거의 반대 상황인 거야. 이해돼? 네. 됐지? 그럼 자 나는 과거에 바랬었지. 자 모이기를 내가 한 마리의 새 이기를 바랬던 거 아니야? 됐지? 근데 실제는 어떤 거야? 자 나는 과거에 굉장히 유감스러웠지. 왜? 내가 과거에 뭐가 아니었으니까 새가 아니었으니까.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잘 봐. 어? 여기 위에는 자 I 다음에 이렇게 were를 썼는데 were 여기는 왜 다시 was로 돌아갔어? 이런 애들이 있었지. 위에는 가정법이고 밑에는 직설법이기 때문에 자 직설법에서는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자, 스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다 같이 나는 과거에 유감이었다. 자 이유는 내가 과거에 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니? 이해된다 손. 대체 마지막으로 이제 자 네 문장 하면 이제 간다. 자 끝났어요 이제.
자, 여기입니다. 잘 봐. 자, 이번에 우리가 정리하는 거는 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상황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과거 상황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지. 맞지? 과거 상황과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자, 지금 배우는 I wish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무조건 과거 상황과 반대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고. 됐지? 자, 그래서 성문이 이해되는 거야? 자, 일단 지금 보면 여기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자, I wish 가정법 얘기하는 거야. 자, 주절의 시점보다 한 시점 전에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다. 됐지? 자, 그래서 형태를 보면 간다. 자, I wish. 자, 지금 주절의 동사가 지금 현재지. 됐어? 자, 밑에는 I wished. 자, 과거지. 주절의 동사의 시점이 과거야. 근데 지금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이렇게 had plus pp 아니면 조동사 have plus pp를 쓰면 얘는 뭐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됐지? 그러면 주절의 동사의 시점보다 한 시제 전에 반대 상황이니까 지금 위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상황과 반대야? 과거 상황과 반대지. 이해돼? 자, 다음에 여기 밑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의 본동사의 시제가 지금 과거지. 그럼 얘는 언제 상황과 반대야? 한 시제 더 전이니까 대 과거의 자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가정법 폼이 되겠다. 됐어? 그럼 이제 예문을 통해서 가자. 넘어간 거야? 자동이네. 자, 가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폼을 보니까 I wish. 자, 지금 현재 시제가 지금 이렇게 자, 주절의 시제는 현재야. 됐지? 자, 근데 뒤쪽에 여기 봐. 자, had plus pp 아니면 조동사 have plus pp랑 구조니까 아,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다. 됐지? 자, 그럼 언제 상황과 반대를 가정한다? 주절의 시점보다 한 시제 더 전 시점의 반대 상황을 가정하니까 여기는 지금 과거 시점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I wish. 나는 지금 현재 바라고 소망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had been a bird라고 했으니까 주절의 시점보다 한 시제 더 전인 과거 시점의 반대 상황을 가정한다. 맞지? 그럼 다 같이 나는 자, 바란다. 내가 과거에 한 마리의 새였기를. 이해되니? 새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실제 상황은 어떤 거야? 자, 나는 현재 유감인 거지. 현재. 돼? 자, 왜 유감이야? 과거에 자, 뭐가 아니었으니까. 새가 아니었으니까.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직설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were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가정법에서만 주어랑 동사의 자, 시제 예치가, 저기 수의 예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되니? 자, 다음. 마지막이야. 할 만하지? 네. 그 집에 가서 공부, 이거 복습할 때 예문 2초로 잘 봐야 되고, 각각의 가정법이 언제 쓰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를 취해줘야 되는지가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해줘야 돼. 됐지? 네, 마지막이야. 간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자, 주절의 동사가 wish라는 과거입니다. wish. 되지? 자, 근데 뒤에 봤을 때 had plus pp 아니면 조동사 플러스 have plus pp가 와. 그럼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주절의 동사의 시점보다 한 시점 전 시점의 반대 상황을 가정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되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자, wished는 지금 주절의 동사가 과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상황과 반대인 거야? 한 시 전이니까. 대, 과거 상황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럼 이제 밑에, 자, I wished. 내가 과거에 자, 소망하고 바랬었어. 자, 근데, have been a bird 라고 하니까, 얘는, 자, 한 시의 전 시점의 반대 상황이니까 대가 온 거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자, 나는 소망하고 바랬었다. 자, 과거에, 자, 뭐를, 대, 과거에, 내가 한 마리의 새 였었기를. 내가 새 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문장이잖아. 됐지? 근데 실제로는, 자, 나는 과거에 굉장히 유감스러웠지. I was sorry. 자, 내가 굉장히 뭔가 좀 유감스러웠어.
자, 근데 뭐에 대해서 유감스러웠냐면, 과거 상황보다 한 시제 더 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대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자, had not been a bird 라는 문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해석하면 다 같이 나는 과거에 유감스럽다. 자, 왜? 이유가 뭐야? 다 같이 대과거에 내가 새가 아니어서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됐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as is, as to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렇지? 그리고 자 as is나 as to 자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배웠고 두 가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추가로 뭐 배웠어? I wish 가정법 과거 자 다음에 I wished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배운 겁니다. 됐지? 그래서 기존에 배웠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뭐는 구분해야 돼? as if 가정법, as to 가정법 I wish 가정법, I wished 가정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줘야지 그렇지? 참고로 I wish 가정법에서 I 이 주어는 I만 오는 거 아니야? 맞지? 다른 주어도 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정법은 일단 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지? 자, 수고했습니다.